최근 들어 흔하게 볼 수 있는 해외 맥주가 있습니다. 바로 벨기에 출신의 스텔라 아르투아죠. 1926년 처음 탄생한 이래로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해온 맥주이며 세계 라거 시장에서 5위 안에 드는 국내에서도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맥주입니다. 황금빛 컬러의 숨은 시원함은 더위에 지친 우리를 살아나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인데요. 과연 스텔라 아르투아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의 황금빛 스텔라 아르투아가 벨기에의 루벤에서 등장한 건 1926년입니다. 원래는 맥주가 진한 갈색에 가까웠지만 1926년의 크리스마스 즈음에 지금과 유사한 컬러로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이 맥주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눠주면서 별이라는 뜻의 스텔라가 원래 양조장 주인이었던 아르투아 앞에 붙게 되었죠.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여전히 스텔라 아르투아는 인기 있는 맥주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시원한 맥주가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현재 스텔라 아르투아를 소유하고 있는 아노이저부시 인베브도 크리스마스 맥주로 마케팅을 하고 있죠. 스텔라 아르투아가 프랑스 맥주라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그에 대한 답은 진짜로 프랑스에서 맥주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텔라 아르투아가 처음 등장했을 때 쏟아져 들어오는 물량을 감당할 수 없어 프랑스의 양조장들의 하청을 주었고 실제로 스텔라 아르투아가 1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프랑스에서 생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스텔라 아르투아는 아노이저부시 인베브라는 거대 맥주 기업 소속의 브랜드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버드와이저와 카스, 코로나 등도 모두 스텔라 아르투아의 친척이죠. 하이네켄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초록색 유리병이 탄생한 배경을 기억하실 겁니다. 스텔라 아르투아도 마찬가지로 녹색 병에 담겨서 팔리는데 2차 대전 시기 갈색 유리가 부족해져 어쩔 수 없이 초록색 유리로 병을 만들어야 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초록색 유리병은 나중에 고급 유럽 맥주의 상징처럼 굳어져 버렸고 스텔라 아르투아도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잘 나가는 맥주가 되었습니다. 유리병도 유리병이지만 스텔라 아르투아 하면 독특한 모양의 컵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이 술잔은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이 컵은 1976년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왠지 모르게 영국과 어울리는 모양으로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스텔라 아르투아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컵을 제작했죠. 스텔라 아르투아를 파는 술집에 가보면 이 컵에 담겨져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 한번 다른 컵에도 마셔보고 비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있게도 영국에서 스텔라 아르투아의 이미지는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과거 영국에서 판매되던 맥주들은 대부분 도수가 4도 이하였고 그 이상이 되면 싸구려 맥주 취급을 받았죠. 스텔라 아르투아는 영국에서 5.2도로 맥주치고는 높은 도수를 자랑했는데 도수가 높은 이 맥주를 마시고 취해 아내를 때리는 남자들이 늘기까지 해서 와이프 비터, 즉 가정폭력범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얻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영국에서도 대중적인 맥주로 사랑받고 있죠. 최근에는 스텔라 아르투아를 생맥주로 파는 곳도 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찾아보기 쉬워졌고 거대한 회사를 등에 업었기 때문에 유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재미있게도 스텔라 아르투아를 컵에 따르기 위해서는 9개의 단계를 무조건 거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걸 의식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자세한 건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눌러보면 됩니다. 빨간색에 하얀색 글자에 익숙한 로고, 아마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로고가 의외로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스텔라 아르투아의 로고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1366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스텔라 아르투아가 만들어진 양조장이 벨기에 루벤에 처음 생긴 것이 14세기 중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마케팅의 힘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일부 사이에서 스텔라 아르투아는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오래된 브랜드로 취급받기도 하죠. 벨기에 출신으로 벨기에에서 가장 잘나가는 맥주라는 인식이 있는 스텔라 아르투아. 그런데 사실 벨기에 내에서는 생각만큼 잘나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2021년에는 벨기에를 제외한 지역에서 20%의 매출 상승이 있었을 만큼 잘나가지만 정작 본국에서는 인기가 최고 수준은 아닙니다. 모기업 아노이저부시 인베브도 미국만큼 벨기에에서 잘나가지 않아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수단을 강구하고 있을 정도죠. 사실 벨기에 국내 맥주 하면 주필러라는 맥주가 4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 1등이며 더 잘 팔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전히 스텔라 아르투아는 맥주 브랜드 중에서 확고한 이미지를 굳히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본국보다 해외에서 더 잘 팔리는 이 맥주는 이제 한국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되었죠. 4개의 만원이라는 이벤트 덕분에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스텔라 아르투아, 과연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스텔라 아르투아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